대학 기본 역량 진단 1단계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가 조직 규모 30% 감축 등을 중심으로 한 구조 개혁안 을 내놨습니다. 교육부는 한 달가량 2단계 평가를 실시해 다음 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. 신익환 기자입니다. 조선대학교가 자체 마련한 구조 개혁안의 핵심은 조직 슬림화입니다. 우선 4개 단과대학 38개 학과를 18개 학부로 개편합니다. 8개 단과대학의 구조조정 계획도 조만간 확정해 조직 규모를 30%가량 줄인다는 구상입니다. 진단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전 구성원이 함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조선대학교 역량을 담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. 하지만 인력 감축 계획은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 조직 슬림화도 말은 안 그렇다는 것이지 지금 하겠다는 것이지 앞으로 하겠다는 걸 부정 노림에 모신다는 그 자체도 부정장치 아예 제대로 안 꽂은 것이다. 교육부의 2단계 평가 항목은 전공 교양 교육 과정과 지역사회 협력 기여, 대학 운영의 건전성 등 세 가지입니다. 이번 달 말 현장 실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. 조선대가 2단계에서도 탈락하면 정원 감축이나 재정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. 역량 강화 대학에 포함되면 정원 5% 감축을, 재정 지원 제한 대학 1이면 정원 5% 감축에 더해 국고 지원 중단과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습니다. 조선대학교가 2단계 진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지역 대표 사학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KBC 신익환입니다.